하필이면 말이죠. 정감록을 쓴 사람은 그 많은 성씨들 중에서 왜 정씨를 선택한 걸까요? 우리나라 성씨가 250개쯤 된대요. 제가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이에요? 네. 그러네요 지금. 등록한 거죠?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정몽주, 정도전, 정엽이 이 사람들 딱 지금 조선이 굉장히 체제 비판적인 네.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나 유난히 정씨들 중에 좀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조선에 반대하는. 근데 뭐 저분들은 이제 다 후보인데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저는 뭐 제 소중한 한 표 1번에 지금 드리고 싶은데 일단 조선이 건국되기 전부터 저분은 원조예요. 저기 써있잖아요. 원조 안티조선이에요. 조선은 세워져서는 안 된다. 이 씨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던 분이고 게다가 이방원이라는 이 씨의 손에 목숨을 뺏긴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한이 깊은 분이란 생각이 들고 조선시대라는 배경을 생각한다면 정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저거 보니까 뭐라고 예. 신뢰의 원조 조선 설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영향이 큰 개국 공신념에서도 불구하고 그렇죠. 권력 싸움에 밀려가지고 결국 반역자는 오명을 뒤집었을 때 비참하게 죽은 인물 아닙니까? 제가 봐도 정도전일 것 같아요. 본인이 다 일어났는데 한순간에 제거가 돼요. 인터넷을 또 뒤져보니까 정도전이 역성혁명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감록을 썼다는 주장들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도전은 리모델링까지는 생각을 했겠지만 재건축은 아니다. 완전히 부수고 다시 짓는 건 내가 힘들게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잠깐만. 야, 주방 좀 바꾸고 재건축은 저분의 주특기예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정도령 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인물은 그래도 역시 기호 3번 정열입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조 그때 당쟁 때 정열이 모반사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정열이라는 인물이 정말 혁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관군에 쫓겨가지고 결국 스스로 죽잖아요. 저도 정열이에게 뭐 한 표를 던진 거예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조선 시대 같으면 약간 이런 정감독 하면 또 술사처럼 이름으로도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정열이의 여자는 나 여자로도 많이 쓰일 수도 있어요. 나. 내가 세운다. 굉장히 새로운 왕조 건설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인물이고 실제 이 정열입이 영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참이슬 같은 것도 유행을 했고 뭐 무슨 그런 뭐 비결류 같은 것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사실 정감록 자체를 누가 썼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우선 정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대단히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정이라는 성씨가 조선 왕조와 불화한 그런 큰 선비들도 많은 그렇죠. 유독 많은 집안이 정씨다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런 상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 아닙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바로 예언의 도구죠. 네. 그리고 뭐 역사를 우리가 거울감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비춰주는 어떤 그 신령한 힘을 가진 것이 거울이죠. 우리 사실 이게 서양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우리 백설공주도 그렇잖아. 백설공주도 거울하고 누가 제일 예쁘니 예언을 하는 게 그렇네. 약간 그런 문화 같은 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거울에. KBS.